자쿠사 코리아 마지막으로 찾은 여행지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요리인가요? 네, 우리 집은 아주 특별한 삼합이 있어요. 아, 삼합이라면 혹시 홍어? 아니요, 김에 싸 먹는 제육 삼합이요. 그동안 고기를 상추나 깻잎, 김치에만 싸서 드셨습니까? 김에다 싸서 먹는 별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육볶음만 나갔는데요. 제육볶음을 먹다 보니까 느끼하니까 김을 싸서 먹으니까 훨씬 느끼한 맛도 없고 담백하게 돼서 김 싸서 먹게 된 거예요. 먼저 고기를 물에 데쳐 기름기와 불순물을 싹 빼주는데요. 어우, 더 담백한 맛이 나겠죠. 지금 여기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부위인가요? 삼겹살 먹은 거예요. 이제 숙성한 고추장 양념장을 넣고 사정없이 볶아주는데요. 타지 않도록 계속 볶다가 데친 콩나물과 함께 푸짐하게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서천만의 특별한 삼합 한상 차림. 꿍짝꿍짝꿍짝짝꿍짝 세 박자 숙이 콩나물이 있고 고기가 있고 김도 있구나. 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삼합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어 삼합, 문어 삼합 등 우리가 알던 삼합의 편견을 깨는 제육 삼합.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사천 김하고 맛있는 돼지고기와 아삭아삭한 콩나물까지. 이것이 바로 서천 스타일 삼합! 입을 덮듯 서천 김을 살포시 덮어주고 입안으로 쏙 김으로 쌌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오! 너무 맛있다! 정말로 맛있고 신기한 처음으로 맛본 그런 향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하잖아요. 김도 쫄깃쫄깃하고 거기에다가 아삭한 콩나물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제육볶음 먹었을 때 식당에서 상추를 갖다 주시면 NO! 저는 서천김밖에 안 먹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아유, 서천김의 매력에 푹 빠졌구만요.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품고 있으니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좋아요. 서천 여행은 뭔가 힐링하면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뭔가 풍근하고 멋도 좋고 또 맛까지 좋은 그런 여행지였습니다. 여러분, 추억 가득하고 맛과 멋 모두 있는 서천으로 놀러 오세요.